이번에는 소와 관련된 장소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다는 소와 관련된 지명들.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. 소와 관련된 마을이라고 하는데요. 마을 입구부터 소가 보이죠? 옛날부터 이게 부락 마을이 형성된 게 요거 멍이. 농산일을 함께하던 소의 머리 위에 올렸던 도구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올리죠. 멍에 요 형태로 말이 생겼다 해갖고 옛날부터 이제 요거를 따서 멍에 실. 그렇습니다. 소와 관련된 밀양의 멍에실 마을인데요. 길을 따라서 들어가 보니 마을 곳곳에는 소 그림들이 있었습니다. 소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. 소가 이래 듬직하게 있으니까 마을 전체에서 분위기도 살아나고 앞으로도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본보기가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그야말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찾은 경기도 평택시의 한 무덤인데요. 소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. 쓰여져 있지요. 자, 늦은 밤 사진 속 무덤을 찾아가 봤습니다. 계세요? 그러니까 이 소무덤에 대해서 좀 아세요? 네, 그냥 여기로 올라가시면 절이 있어요. 절에 가서 여쭤보면 더 자세히 합니다. 야, 왜 저녁에 갔는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일단 찾아가 봤습니다. 그리고 사찰로 올라가는 길 소그림이 있습니다. 누구세요? 소무덤이 있는 건가요? 예, 이 절에 들어오는 어귀에 실제로 있습니다. 이 절에는 내려오는 설화가 있다고 하는데요. 바로 소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합니다. 소가 절을 지었다는 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? 아, 이 절 앞에가 바닷가에 있었는데 망가진 배를 소가 운반을 해서 절을 지었습니다. 그래서 그 소를 기리는 뜻으로 사람들이 무덤을 썼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예, 의미 있는 장소.